이거를 사인함으로써 저는 보증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두둥. 언니, 캐리어가 맛이 갔어. 터질라 그러거든요, 지금. 쟤도 그렇고, 배 나온 거 보이죠? 근데 아직도 짐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1년 살기도 했고, 택배를 계속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잘 산 것 같아. 원래 40만원인데, 26만원에 샀어요. 딱 내일 모레까지 할인을 한다 해가지고, 잘 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부끄럽지만. 이것도 뭔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아, 집거리 진짜 말이 아니에요. 설거지도 엄청 쌓여있어요. 짐은 싸야겠고 비행도 가야 하고. 하지만 이제 비행이 없다는 거! 두둥 두둥. 어, 살 것 같아. 드디어 3개월 끝. 이날이 입사일이에요. 와, 가디건 한 번도 안 입었어. 왜냐? 핏이 개구려. 허리가 이렇게, 허리가 엄청 길어. 이게 뭐야? 와, 안에 물기 제거하는데 묻어나오는 거 봐. 와, 필터 없으면 이 물로 그대로 양치하고 그대로 샤워하는 거라고. 우.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막 아침부터 막 땀 빼기 싫어서 내일 입고 갈 옷을 입고 자요. 이불 도 없어. 근데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잠이 바로 올 것 같아요. 이제 그랬잖아. 와, 영광스러운 현지스러미님. 야, 이것도 있어. 그래. 오, 야, 쩐다. 인터뷰하러 갑니다. 어땠어요? 그냥.
담당자가 이제 주는 이거 진짜 예쁘게 나온다. Here's next. 엄청 귀엽다. 근데 예쁘긴 한데 먹기 너무 비효율적. 아니 뭐야? 아니 무슨 나 파인애플 싫어했는데 좋아졌어 지금. 아니 그 캔 캔 파인애플보다 달아. 뭔 말인지 알죠? 그 설탕이 절여진 파인애플보다 달아. I haven't known you long, but already you're the strongest person I know. You're out your mind and you're insane. I'll never claim to know what's in your brain. 뭐야? 아니 진짜 너무 직접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미쳤나봐. 이사 축하. 이직 축하합니다. 푸푸. 이직 축하합니다. 푸푸. 사랑하는 서가영 선배님의 이직 축하. 진짜 풀네임 지린다. 대박순. 오 마이 갓. 야, 내가 일찍 잘했지. 근데 내가 베이킹을 이걸 처음 한 거라서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대박, 너무 감동이잖아. 이건 첫 베이킹이었단 말이야. 아니 씻고 나왔는데 쟤는 설거지하고 있고 갑자기 갑자기. 아니 뭘 품었어. 아니 너무 훌륭한데? 아니야 나. 아니, 꼭 이렇게. 아니 머리도 안 말리고 넌 설거지도 안 맞췄잖아 지금. 따뜻하게 데우면 맛있을 것 같은데? 차가워도 맛있는데? 자, 자, 자. 이야.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닌데? 너무 맛있어 소름 돋았어. 진짜? 응. 설 샀어. Gooseb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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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난리 났어. 뒤집어져? 형 한 입 먹으면 어떡해? 아껴 먹어야지. 아 진짜 딱 그 정각에 터치 난다. 딱 그 40분에 하나 봐. 지금 몇 시야? 하겠다 하겠다요. 여기는 현지의 집입니다. 현지는 지금 차 창문 썬팅하러 갔고 현지를 기다리는 동안 얼초로 해볼게요. 곰돌 사자 펭 귄 악어 이렇게 한가? 가자미 이렇게 보면 악어고 이렇게 나는 악어로 할래. 완성. 우와. 아, 머리카락. 얘는 누구야? 곰. 다 누구야? 얘는 걔잖아. 펭귄. 패티. 아 이거 뽀로로 아니야? 뽀로로 아니야. 아 나 뽀로로인 줄 알았어. 아 그럴 법하다. 근데 맛은 엄청 뛰어.
뭔가 좀 허전해서 모자를 만들었어요. 노래도 준비 완. 너무 떨려. 이게 뭐라고 떨리냐? 일단 여기가 문이고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게스트 화장실이 나옵니다. 하이. 여기가 거실이에요. 뷰가 됐어. 지상철도도 다니고 이렇게 가시면 부엌이 있는데 부엌이 진짜 너무 좋아. 어? 비행기 또 지나가. 어? MLG다. 아니 부엌이 진짜 미쳤어요. 나 싱크대 이렇게 두 개 너무 갖고 싶었잖아. 이렇게 하면 너무 부족하거든. 알지 알지. 자취인데 알지. 이게 뭐야? 식세기까지 있어? 쩐다. 헐 쓰레기통도 있어? 쩐다. 이거는 오븐. 미쳤어. 아직 세건 티네. 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세탁기도 있고. 헐 이거 건조기도 되는 건가 보다. 너무 좋은데? 여기는 전자레인지인가? 그게 뭐야? 아, 어. 전자레인지 냉장고 투베드룸이더라고요. 근데 침대 마주보는 쪽에 거울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약간 풍수질 이상?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가 옷장. 무엇보다 지금 곳곳에 먼지가 화장실입니다. 청소 좀 해야겠다. 이렇게 에미레이츠 웰컴 키트입니다. 이 쇼핑백은 왜 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용하게 쓸 것 같고, 청소용품, 티슈, 티슈 종류별로 여기는 먹을 게 있어요. 그리고 저 바구니. 헐 이거 재고 있네? 저 이거 저번에 없어가지고 이거 샀었거든요?
네 박스. 아니 장보고 왔는데 이게 생겼네? 아니 근데 막 이렇게 멋대로 들어올 수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응? 프라이버시는 어디 있는 거야? 고맙긴 한데 이건 뭐지? 아니 이러고 준다고 했으면 내가 오늘 칼 안 사왔지. 뭐 여러 개 있으면 좋긴 하다만. 아 나 오늘 도마 사왔는데. 아니 너무 고마워요. 네 고마운데 좀 힘드네요. 아니 나 오늘 저거 왜 사왔냐고. 좋았어. 쟤는 조금 큰데. 진짜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엄청 감사한데 힘든? 너무 많은 거를 진짜 혼자 하려다 보니까 오랜만에 빨간 매니큐어를 발라볼까 합니다. 아 저거 그 제가 쓰던 조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챙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제가 너무 애정하던 물건 중 하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비쌌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손톱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아까 입주하고 나서 엄마 아빠랑 영통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고생했다고.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좀 잘 바르는 편 아닌가? 여기 내일 화장할 것들이랑 어피도우브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미리 챙겨놨어요. 지금 내일하고 있어도 이렇게 되고 있어. 웃으면 안 돼. 아무튼 저는 이만 내일 말리고 내일을 위해 자보겠습니다. 내일 말리고 내일을 위해. 안녕. If we could run it, if we could run it back.